국내 증시에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또 벌어졌습니다. 상장사 다섯 곳에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몇 시간 만에 폭락한 건데요. 두 달 전 발생한 SG증권발 사태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SG증권발 사태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김지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올해 초부터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며 약 6개월 만에 주가가 55% 뛴 박림. 오늘 오전 11시쯤 갑자기 급락세를 보이더니 30% 가까이 주저앉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또 다른 코스피 상장사인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과 코스닥 상장사 동일금속이 차례로 매물을 쏟아내며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줄폭락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들 주가가 3년에 걸쳐 수백 퍼센트씩 올랐다는 점과 유통주식 수가 적다는 점에서 불공정 거래와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일각에선 지난 4월 말 발생한 SG증권발 급락 사태 재현을 우려합니다.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기업 실적이 어떻게 변했는지 비교해보면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차액 결제 거래, CFD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증권사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고 해당 종목들의 신용 잔고율이 5% 안팎인 만큼 SG 사태와는 다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디서 매도 종목이 나왔는지 들여다보고 한가만 가지고 무조건 불공정 거래다라고는 판단하기가 힘드니까 지금 사태 타게 나선 것 같아요. 이 종목들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추천한 종목들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커뮤니티 운영자는 저평가 종목 위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소액주주 운동을 펼쳐왔고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들 5개 종목에 대해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불공정 거래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